안녕하세요. 건강버스 승기사 차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또 햇빛이 무지하게 강하네. 오늘은 또 영암서 강주 갑니다. 요새는 뭐 가까운 데만 이렇게 가네요. 아, 먼저는 부산 갔구나.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. 여기 보십시오. 여기가 저 모두 아이치 얼출산. 저 앞이 얼출산입니다. 여기는 저 버스 전용 주차장. 이 정도는 돼야지 광주 문화 예술의 전당. 됐어요. 그만 일본 일제 식민지 잔재물 지하 동굴. 예. 상시 항상 열어져요. 일요일 날입니다. 예? 일요일 날. 월요일 날. 월요일 날. 월요일 날 이제 문화. 아무 여기 사람 없으면 개인적으로 불러도 돼요? 예? 뭐 계속 나오니까. 아예. 예. 그리고 6시 되면 장님이니까. 양림 역사 문화 마을. 여기 쫙 들어간 것 같네. 아이고. 안 들어가려네. 여기 꽃무릇이나 보러 가려네. 꽃무릇이 활짝 피었어요. 어제 영천사. 여기도 꽃무릇이 활짝 피었던데. 오늘 여기 오니까 제대로 피었네. 이야, 이쁘다. 이 양림동에, 나 이거 있는 처음 봤네. 광주 그렇게 당해도. 그래서, 이거 헬멧을 쓰고, 이야. 자, 1번 잔재랍니다. 이순신 장군 만세! 자, 들어가 봅시다. 1번 시대 때, 방공을 합니다. 이게 방공. 이야, 이 하상하만 이거 뚫으려면 엄청 힘들었거든요. 바위 그때 당시는 뭐, 우리 조상들이, 예, 손이를 꼈죠. 어이구, 꼼꼼히. 귀신 나올 것 같아. 예, 이만 들어가랍니다. 어이구, 무서워. 아이고, 여기를 한번 열어볼랍니다. 꺽쇠가 있어갖고. 야, 저번에 이걸 쓰고 여기다 놔둬버렸네. 저번에 이걸 여기나게 썼네. 이게 뭐냐면은 휴대용 냉매, 예, 에어컨 가스죠. 이것을 예, 넣었어요. 그런데 왜 이걸 넣냐면은 전번에 일을 갔는데 예, 갑자기 냉이 점점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에어컨이 날씨는 도와줬겠는데. 그래서 이를 보니까 딱 차곤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, 밍밍하는 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가스가 떨어졌구나 해서 제가 이걸 항상 사갖고 다니거든요. 이것을 보충액을
R134A 이거에 몇 푼 하나 이거 한 2,000원 하나? 이거 하나 뚱뚱해? 2,3,000원 한다. 그래서 이 기계까지 이것까지 가면은 뭐 가스 5개 주고 이것까지 가면은 한 25,000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걸 간단해요. 이게 여기 열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.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원터치로 탁 꽂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요. 이걸 립바에 돌려가지고 이거 이제 구멍을 넣거든요. 다시 풀면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압이 겁나게 세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냉이 떨어져야 되니까 일단 응급조치로 해야죠. 이렇게 얘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봉 뚫어졌잖아요. 이걸로 뚫고 근데 원래는 얘가 딱 봉해졌어요. 얘가 근데 이거 싹 닫고 이거 싹 이렇게 잠그고 이것을 이제 이걸 조이면은 침이 나와가지고 딱 뚫어져요. 피식 소리 나거든요. 그럼 이런 걸 피식 소리 나면은 이걸 갖다가 저기다가 언터치로 그냥 꺼지면 돼요. 그러고 이제 이걸 딱 풀어주면은 쉬어 그냥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. 그리고 싹 흔들어주면 쏙 빨아들어진다. 그래서 압이 세니까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두 개 넣으면 돼요. 두 개. 스페어로 한 다섯 개 갖고 다닌다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요긴하게 썼어요. 왜냐면 이제 꽃무로 갔는데 어디 영광 그 꽃무로 그 축제 한 데 갔는데 선진들이 이제 날씨 더워 죽겠다고 난리네. 그래가지고는 선진들은 꽃무로 구경하라고 하고 제가 이거 싹 했거든요. 그랬더니 냉이 쭉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까지 무사히 왔습니다. 그러지 않았으면은 차 대차하려면은 또 한 50만원 들어가죠. 또 일 못해서 돈 나가서 손해, 또 차 고물딱지 왔다고 또 손해, 이럭저럭 다 손해입니다. 근데 이거 응급조치 해가지고 여기 가니까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거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갖고 다니시면 돼요. 이거는 승용차용인데 승용차는 제대로 잘 들어가더라고요. 내 차 그 1토차 포토가 한번 써봤는데 잘 들어요.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마을. 아니 내가 광주 내가 방림동에서 살았었는데 여기 옆에 방림동 뽕뽕다리 옆에 살았는데 여기 양림동에 이렇게 종류가 있었네. 문화마을을 구성해가지고 저 카노 그리고 변하지 않는 네 모습으로 난 늘 행복해. 우리 같이 한 시간들 때로 선임들이 한옥 식당에다가 식사를 마쳤답니다. 아따 차 좋은 놈이 MS 지구고 어쩌버리네. 언제 타고 다니까 이것도 한옥 식당 가서 저녁밥을 먹고 가겠습니다. 들어가 봅시다. 네, 식당 안에 들어왔습니다. 한옥 식당. 한옥이 지금 한옥 식당이에요. 이제 만난 거 먹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